안녕하십니까. 문화올림픽 TF의 유경은입니다. 들어오실 때 받으셨던 그 보라 색깔 두꺼운 책자 말고 얇은 분홍색 책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공모사업 설명에 앞서 문화올림픽과 본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창 문화올림픽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 패럴림픽 대회 기간을 전후해 올림픽 행사의 일부로 전개하는 문화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참여하는 문화, 엔터테인먼트, 축제, 교육 활동을 통칙합니다. 평창 문화올림픽 인증사업은 하나된 열정이라는 큰 주제 아래 세계인의 문화축제, 미래세대의 새로운 지평, 평창 새로운 아시아라는 컨셉을 담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선정하여 평창 올림픽의 성공을 견인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공모에 대한 세부 내용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 평창 문화올림픽 인증사업은 지원 신청 자격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민간예술인, 민간예술단체, 기관 등입니다. 민간예술단체의 경우 민간재단, 기획사, 장르별 협회 등을 포함합니다. 단 지자체 및 지자체 설립 문화재단은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평창 문화올림픽을 계기로 진행되는 비영리 문화예술 사업을 통칭합니다. 지원 규모는 한 개 사업당 1억 원에서 3억 원 규모이고요. 총 10억 원 예산 범위 내에서 3개에서 5개 사업을 지원 예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100% 국고 지원 사업으로 자부담이 없습니다. 지원 대상의 사업 기간은 내년 2018년 2월부터 3월 약 2개월간입니다. 저희 그 사업의 중점 심의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신규 기획 프로그램을 우대합니다. 평창 올림픽에 대한 국민 참여 열기를 고조시키고 올림픽 정신을 함양할 수 있으며 미래 세대에게 꿈과 가능성을 심어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상업적 사업은 제외됩니다. 가지고 계신 책자 6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지원 결정된 사업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인정한 평창문화올림픽 인증마크를 부여하게 되고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정한 브랜드 보호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준용해야 합니다.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18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와 2018년 3월 9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되는 동계 패럴림픽 대회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밖에 부스가 있으니 나가시는 길에 들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